반갑습니다. 여기는 저희 대파를 심어 놓은 곳인데요. 대파가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대파는 늦가을에 수확해서 그리고 겨울 보관을 잘한다면 봄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파를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. 대파를 잘 키우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잘해주면은 대파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.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흙이 이렇게 많죠. 이거 북주기인데요. 북주기를 왜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실뿌리 보이죠? 뿌리. 이게 대파 뿌리인데요.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시죠?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. 여름 장마철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면 이제 비 때문에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.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이런 실뿌리. 요게 이제 모든 작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실뿌리가 이렇게 죽어버리면요. 잘 안 자랍니다. 죽기도 하고. 그래서 특히 대파도 마찬가지예요. 북주기를 이렇게 잘 해줘야지 대파가 건강하고 잘 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흙을 덮어서 이렇게 이제 북주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북주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북주기를 다 해주고 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북주기를 해주었어요. 지금 북주기를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해주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장마철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북주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면은 대파 뿌리가 쉽게 내려가서 죽는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대파를 잘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? 혹시 이렇게 이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요. 줄을 다 이렇게 쳐놨습니다. 줄을 치지 않으면 대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대파가 부러졌죠. 대파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요. 이제 이렇게 이제 병이 들고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못 먹는 거죠. 줄을 치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저희는 하나, 둘, 세 번째 줄까지 쳤고요. 또 시간이 지나면 다섯 번째 줄, 여섯 번째 줄까지도 이렇게 쳐야 됩니다. 그렇게 치지 않으면 대파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못 먹는 그런 대파가 나오기 때문에요. 대파를 키울 때는 줄 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줄치기 작업인데요. 이거 제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으로 이렇게 줄을 치니까는요. 줄 칠 때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대파를 수확할 때 이제 줄을 수거해야 되는데 그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요.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처음에 여기 줄을 묶어주세요. 묶어주시고 그냥 쭉 한 줄이 쭉 갑니다. 쭉 가다가 이제 지지대를 박아놓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고 또 앞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쭉 갑니다. 또 지지대 나오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또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 지지대 쪽 뒤로 해서 또 앞으로 나오고 이런 방법을 해서 쭉 갑니다. 쭉 간 다음에 저기서 이제 줄이 올 거예요. 줄이 오면서 반대편에 이제 줄이 이렇게 오겠죠. 반대편에 줄이 와서 또 지지대 쪽으로 뒤로 해서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. 쭉 가주고 또 지지대가 나오면 또 반대편으로 가서 또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묶어 주시면 이제 나중에 대파를 수확할 때 이제 한쪽에 줄만 풀어서 당기면은 저절로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파줄을 치면 될 것 같고요. 대파줄을 두 줄 치고 나면 이제 대파가 이제 포기가 좀 많은 곳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 있을 겁니다. 고추줄을 칠 때 사용했던 이제 렁쿨 클립인데요. 요걸 이용해서 대파를 좀 모아주는 요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. 너무 또 벌어지게 되면 대파가 안쪽으로 또 쓰러지기 때문에 줄을 이런 식으로 조금 모아주면은 대파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요 클립을 이용해서 한번 대파를 좀 줄을 모아보도록 할게요.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반대편에 줄을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쪽 편에 살짝 걸어주면 돼요. 쉽죠? 이렇게 하면은 대파 포기가 좀 많은 경우에는
요렇게 좀 줄을 모아주면은 대파가 쓰러지지 않고 잘 클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요런 방법을 해서 줄을 치주시게 되면 두 번째 대파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대파가 얼마나 더 돼도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손가락을 조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 정도로 지금 엄청 대파대가 큽니다. 대파대가 커야 대파가 잘 자랄 수 있어요. 작은 것들은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병도 많이 걸리고 빨리 죽더라고요. 그래서 북죽이라든가 이렇게 줄을 쳐서 대파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. 이제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넝쿨 클립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이제 줄을 쳤을 때 대파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넝쿨 클립을 이용해서 대파를 좀 이렇게 모아주는 작업을 했었어요. 그렇게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줄을 치면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대파가 아주 잘 자라고요. 또 이렇게 이제 죽는 애들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죽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제일 처음에 난 대파 줄기인데요.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렇게 마르게 되고 시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안쪽에 보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싹들이 있습니다. 요게 나중에 이제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파 줄기이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지금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대파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. 그것만 이제 잘 키우시게 되면 가을에 대파 수확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한 두 가지 대파를 잘 키우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면 이제 실천해서 대파를 잘 키우시면 되고 또 모르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북죽이라든가 줄을 쳐서 대파를 잘 키우게 되면 가을에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대파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